말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으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외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의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그동안 나누었었죠. 이 일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를 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되게 하셨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청하시고 부르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청하실 때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도록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먹을 양식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더라.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기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것을 먹은 자들에게 주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염려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것은 이미 다 찾게 하여 주셨다는 것. 그 말씀은 곧 육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졌던 육체의 문제들은 염려들은 다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육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섯 번째로 사울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몇 가지 증거로 일어날 일을 말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내가 거듭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먹고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되어질 일을 알아가면서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나하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주님과의 교제를 하며 주의 말씀을 먹는 것은 주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약속을 가진 자요 주님 안에서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사무엘에게서부터 떠나서 돌아올 때에 그는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으로 사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을 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돌아와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사울이 숙부를 만납니다. 사울이 이 숙부를 만났을 때 숙부가 어디를 갔었는가를 묻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그 숙부는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암나기를 찾았다고 분명히 말하였다는 것만 말을 하고 나라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 사울이 왜 나라 일을 그 숙부에게 말하지 않았는가라는 것. 그 숙부가 비록 같은 인척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한 대로 사울을 불러서 그 큰 일을 그에게 말하였지만 그 큰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것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에게 돌아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받고 승천한 것을 보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보았지? 내가 살아난 것을 보았지. 너희는 내가 와서 어떻게 한 것을 다 보았다. 그러니까 바로 나아가서 그것을 증거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하늘 아래의 비밀을 말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나아가서 하늘 아래의 비밀을 말하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비록 하나님 안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는 기름부음을 받았고 그 일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는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7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7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솔하게 그 일을 입을 벌려 말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이 듣게 하신 자에게만 듣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무리 받는다고 하여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와 받을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변질이 된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개와 돼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아무리 주의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입술이 다물어지게끔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서 세우게 하시는 때까지는 입을 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 약속한 7일이 돼서 그곳에 옵니다. 17절에 사무엘이 와서는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읍니다. 미스바는 여호와의 심판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장소가 미스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을 정해야 할 때 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는 곧 여호와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18절에서 19절에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그들이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분명하게 우리는 어떤 자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고 애굽인의 그 압제받은 손에서부터 그 나라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한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 위해 사람으로 이방인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세우는 사람의 권세 아래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이 어떤 심판과 같은 권세로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부분은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취하여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육체의 굶주림이나 또 육으로 받는 고통을 더 두려워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의 삶과 이방 나라의 권세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또 이방 나라들의 권세들로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여호와를 찾기보다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찾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경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한 가지 더 제도가 주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제도입니다. 육으로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서 그에게서부터 받게 될 제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규례와 명령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법도 규례와 명령 지켜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져서 왕이 세워지면서 이루어지게 될 왕의 제도가 더 첨가되어져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짐이 더 지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서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나오게 하고 베냐민 지파가 나오게 하고 그 가정 중에서 뽑고 보니 이제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인 중에서 선택한 왕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약속을 이미 받았고 또 그 증거도 이미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에게서 자기가 그들의 왕이 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에게 있는 낮은 자존감은 늘 두려움으로 떨고 때가 이르러서 사무엘이 와서 그 일을 이루지만 두려워함으로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심을 그는 경험을 했어도 믿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으로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앞에 당하는 문제들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어떤 기대치가 있을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고 생각될 때 더 두렵고 떨립니다. 아무것도 아직 보여지는 것도 없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내딛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세상 일일지라도 믿음 안에서 또 행해야 할 일일지라도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말씀하시길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하고 있는 말은 이미 주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고 약속한 땅이라는 거야. 여호수아가 나아가지만 이 땅은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너는 다만 그 일을 하는 일에 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것, 나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인 것,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길은 곧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은 나를 정복하는 일이요, 더 나아가서는 내 가정이 하나님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요, 더 나아가서는 내 지역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요, 내 나라가,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우고 네가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한 것처럼 주님이 이미 그 구원을 계획하셨고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사울이 예언을 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알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내 입에 있게 한다는 것.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에 나온다고 했으니 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해서 그 구원이 늘 나와 함께 하도록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사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을 때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숨었어요. 주님이 세우신 거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에 여러분 의심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아가는 길에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나 이러한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많은 순간 속에서 그 경험을 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 하는 경험 속에 주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맡기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내 입에서 찬송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군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하시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4절에 사무엘이 그 사울을 데리고 나와 왔을 때 그를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고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이와 같이 출중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칭송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그들의 보기에 참으로 좋았으므로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왕을 준 그것에 기뻐서 소리를 외쳐 부릅니다. 주님은 이 사울을 왜 부르셨는지 그가 바로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아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막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자기가 모든 자 중에 어깨보다 더 큰 보기에 너무나 근사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무나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제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들을 이제 집으로 보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이 육체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제도에도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심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말을 합니다.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나 그들이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이 세상에 주어진 인간의 제도가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모든 권세도 다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살게 되어져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권세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세우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인간의 제도, 인간이 세운 권세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권세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권세 아래 순종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도를 순종하며 따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왕의 제도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왕의 제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제도를 지킬 때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건 그 왕을 그들이 요구했어도 그 왕을 세운 자는 여호와시다라는 거죠.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제도 아래 한 통치권 안에서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가면 그 백성들도 그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게 되어지면 그 진노가 그 나라에 임하고 그 백성들은 그 진노를 고스란히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왕정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지도자를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악하면은 악한 길로 나아가면 그 지도자가 선한 길로 나아가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우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를 주님은 보고자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을 허락했어도, 내 상황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어도, 인간의 어떠한 문제들이 벌어졌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사단이 정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섬기며 그 상황 속에서 그것에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믿음,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주님의 우리 앞에 주신 모든 명령, 그것은 어떤 법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면서 선한 길로 나아가는 자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양심이 율법이 되어졌다고 로마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육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구원이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에 순복하며 자기 양심을 따라서 선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것과 같아서 주님이 그들에게 육체를 잇는 동안에는 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주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그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세웠지만 그의 가는 길에 두 가지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간 것을 기록하고 있고, 27절에는 불량배들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트러블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문제를 만들어내서 사단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 사울을 보고 어떻게 저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자, 이 사울이 왜 잠잠했을까? 맞아, 내가 뭘 하겠나 해서 잠잠할까? 아니면 그들의 그 악함을 여호와께 맡기는 믿음 때문에 잠잠했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죠. 이것은 그러나 26절, 27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찬성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반대하고 멸시하고 분리시키고 함께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대로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인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어떤 상황도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아래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와 함께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반대하고 나와 함께 사람을 모으지 아니하고 만약 해치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적 같이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 모양을 갖고 말을 하는 것 같지라도 그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어떻게 구별해요? 내가 먼저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그때 나와 함께하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한 자요. 나를 반대하고 해치고 모으는 것을 돕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그 사랑을 힘입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로 모으는 자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분명히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고 내어쫓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돕는 자가 없고 나를 해치는 자만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진리의 영에 속하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주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된다면 주님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줬고 주님은 나의 가는 길에 함께함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해치는 자들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은 두렵고 떨면서 숨었습니다. 주님이 기름을 붓고 세우셨음에도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영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요 주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늘 우리에게 당한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어서 여호와 하나님 을 찾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나아가지 않고 다른 왕이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를 온전케 하고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에서 건져줄 어떤 것을 바라는 너무나 연약한 나약함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믿음 없음을 보여드립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을 용서하옵시고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두려워할 것도 없이 그 나아가는 길이 평탄케 될 것이고 만사형통에 복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이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움츠러들고 두려워 떱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고 참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자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함께 나아가며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를 붙이시고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해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지도 말게 하옵소서. 말로 뭔가 함께하는 것 같이 하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자들 때문에 마음 아파지도 말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의 문이 됨을,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